안녕하십니까. 원주권 뉴스입니다. 횡성군이 지역 선별진료소인 대성병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로 폐쇄됐다는 소문은 가짜뉴스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지난달 중국을 다녀왔다며 감기 증세를 호소한 환자가 지난 2일 대성병원을 찾아 원주 기독병원으로 이송한 뒤 선제적으로 진료실 방역을 진행했다며 폐쇄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환자는 췌장 잠복기가 지났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폐렴도 아니었다며 주민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횡성군은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문이 확산된 것과 관련해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원주 문막에 이어 명륜동에 두 번째 장난감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 보물섬 장난감 도서관은 206종, 660점의 장난감과 장난감 대여실, 세척실 등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대여를 시작했습니다. 원주의 주소를 두고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회비를 납부하면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으며 1회 대여 기간은 최대 14일입니다. 한편 다음 달 혁신도시에도 장난감 도서관 3호점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심기준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사업가 한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심 의원에게 3,600만 원을 줬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왔습니다. 법원은 앞서 한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주민 스스로 돕자는 취지로 조성된 횡성 아는 기금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러브인 아는 기금은 매월 만 원씩 아는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지역 기관과 단체들이 후원금을 전달해 현재 2,300만 원이 적립됐으며 물품 기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봄에는 봄동을 담그고 여름엔 복다림, 가을엔 소외계층 나들이, 겨울에는 난방을 지원하는 등 안흥만의 특색 있는 복지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월담 작은 도서관이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운영됩니다. 영월구는 월담 도서관에 치매 정보 코너를 마련하고 치매 관련 도서와 어르신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큰 글씨 책 100여 권을 들여놨습니다. 영월구는 치매 관련 도서를 찾는 주민들이 늘고 있어 치매 극복 도서관 지원을 늘리고 교직원과 학생이 마을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치매 파트너 학교 선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로 인한 산불 위험 방지 대책이 추진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을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취약 지역에 산림 공무원과 진화대 등의 인력을 투입해 야간 산불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불을 이용한 민속 행사를 기획한 마을은 산림청이나 지자체에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 정월 대보름에 발생한 화재는 모두 14건으로 산림 2.63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원주 시민들이 지역의 대표 관광 자원으로 치악산 국립공원을 대표 축제로는 댄싱 카니발을 꼽았습니다. 2019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자의 59.1%가 가장 만족도 높은 축제로 원주 댄싱 카니발을 꼽았고 원주의 대표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할 관광지로는 73.8%가 치악산 국립공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원주의 대표 음식은 치악산 한우가 52%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원주시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도시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일자리 경제 도시가 37%, 친환경 건강 도시가 25.1%, 문화 관광 도시가 19.7%로 조사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유산 발전을 위한 2020 평창평화포럼이 올림픽 개막 2주년인 오는 9일부터 4일 동안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평화포럼에서는 평화와 관련한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종전을 넘어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실천 가능한 평창 평화 의제 2030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 연설과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호세 라모스 오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 등의 특별 강연도 진행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늘면서 오늘부터 질병관리본부가 바이러스 검사를 민간 기관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강원도는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민간 기관 가운데 도내에서는 강원대병원과 강릉 아산병원이 참여해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바이러스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민간 기관이 참여해 검사 시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의사 소견에 따라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되면 검체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